미국에서 파는 베이글을 먹었다가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떴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.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글인데요. 미국에 거주 중인 글쓴이 A씨는 얼마 전 마약 검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마약을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데요. 검출된 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로, 이는 모르핀, 헤로인, 펜타닐 등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.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암 환자 등에게 처방되기도 하지만 A씨는 진통제 또한 복용한 적 없었다고 하는데요. 이때 A씨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건 바로 소변 검사 날 먹었던 베이글이었다고 합니다. 알고 보니 베이글 위에 뿌렸던 파피시드, 즉 양귀비 씨가 문제였던 겁니다. 양귀비 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향신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. 씹을 때 톡톡 터지는 식감과 강하지 않은 향을 가지고 있어 베이글이나 머핀 등의 베이킹 요리에 섞어서 구워내는 용으로 많이 쓰입니다. 특히 미국인들은 흔히 베이글 위에 이 양귀비 씨를 뿌려 먹는다는데요. 최근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여러 SNS를 통해 빵 위에 뿌려 먹는 맛있는 양념으로 소개돼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. 그러나 소량이라도 먹었다간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뜰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또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약간의 양귀비 씨 정도는 식용으로 허락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엄연히 마약류 성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. 이에 양귀비 씨를 선물용으로 한국에 가져왔다가 세관에서 특별 진검사는 물론 몰수당하는 등 봉변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.